네, 이렇게 지금 이 어메니티 층을 꾸며놓은 저희가 모형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호텔 로비 스타일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면 왼쪽으로는 이제 운동 공간, 오른쪽은 소셜 공간, 이렇게 딱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가 스튜디오가 있고요. 우리 무엇보다 사실 지금 저 통창으로 뷰가, 그죠? 그리고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사우나에서도 이 뷰를 보실 수 스페이스가 있는, 뷰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셜 공간,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예약 없이 그냥 쓰실 수 있는 라운지 공간도 있고요. 네. 너무 좋은 게이 코너에도 이런 파티룸. 돌잔치도 많이 하시고 생일 파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좋아요. 네. 네. 이제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게임룸, 바베큐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저 사실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브렌트우드 블락의 어메니티 시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이곳은 브렌트우드 블락의 원베드룸 쇼홈 안에 들어와 있죠. 너무 예뻐요. 그쵸? 예쁘다는 말만 제가 계속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원베드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아일랜드, 이 키친 네.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트탑이랑 네. 백스플래시가 통용돼 있어. 통용되었다. 제가 제일 좋았어요. 네. 그죠? 그리고 이 마블이 뭔가 이런 조금 연기 같은 그쵸? 이런 느낌으로 해서 상당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플라이언스들, 그리고 가전제품들이 다 밀라 제품이라는 거. 네. 네. 한국 분들은 이제 밀레라고 라고 많이 많이들. 하시는 제품인데요. 독일 제품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방 가전제품들 중에서는 이 전자레인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밀라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대부분의 원베드룸 냉장고 사이즈가 24인치죠. 가 아닌 여기는 30. 30인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0인치 원베드룸.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베드룸에는 그렇게 들어간다고 네. 하니까요. 사실 투베드룸 구입하시는 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베드룸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혜택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인덕션이에요. 와. 인덕션 좋죠. 인덕션. 그래서 일반 전기 스토브가 아니라 이 인덕션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오븐 설명도 되게 장황하게도 들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어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습니다. 좋을 이런 월 5분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캐비넷은 이제 이탈리아산 캐비넷이고요. 오! 거의 이제 EU 연합이죠? 그러네요. 네. 독일, 이탈리아. 그쵸. 유럽제들로 가득가득한 브렌트우드 블락. 저희가 중요한 가격 정보와 디테일한 내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는 50만 불 초반, 그리고 원베드룸은 60만 불 초반, 원베드룸 10은 8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주니어 투베드룸은 80만 불 중반, 투베드룸은 90만 불 후반, 투베드룸 앤 플렉스는 100만 불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주니어 3베드룸은 130만 불 후반, 3베드룸은 140만 불 초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격에서 또 추가로 인센티브 혜택이 있잖아요. 네, 한시적인 프로모션으로 지금 스튜디오와 원베드룸을 구매하시는 분께는 5,000불, 그리고 원베드룸 10과 주니어 투베드룸 구매하시는 분께는 10,000불의 프로모션 혜택이 있습니다. 네. 투베드룸부터 투베드룸 10까지는 15,000불, 그리고 주니어 3베드룸과 3베드룸 구입하시는 분께는 20,000불의 바이어 인센티브도 있다고 하니까요. 또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또 디파짓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총 15%고요. 사인하시는 날 10,000불을 내시게 되시고, 그 후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10,000불을 제외하는 5%를 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디파짓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에 이제 5%를 납부를 해주 시게 되는 거고요.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나머지 5%를 납부해 주시게 됩니다. 완공때까지, 그러니까 2028년 말에서 2029년 초까지는 납부해 주실 게또 없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킹하고 스토리지 락커는 어떻게 될까요? 네. EV 레디 파킹 스토리, 이 18층 이상의 스튜디오부터 3베드까지 하나는 기본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3베드룸 이상부터는 2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니어 3베드룸도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네. 파킹 2개 사실 또 흔치 않은데, 네, 이렇게 주니어 3베드룸 이상부터는 2개씩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이 스토리지 락커도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또 스토리지 락커가 아니라 스토리지 룸. 그리고 사이즈도 6x4 에버리지 사이즈가 아니라 6x10. 굉장히 넓죠. 와, 이 하나씩 다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또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비는 스퀘어핏당 64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분양하는 고층 콘도들도 에어컨 필수잖아요. 네. 또 이 냉난방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전매를 할 시에는 전매비 1,000불만 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매는 100%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가서 봐야 되지만 개발사가 이 전매를 허가를 해줄 때에는 오직 1,000불만 납부를 하시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금액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1,000불이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브렌트드 블락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왜냐면 네. 이 로이드 하이웨이를 지나다니다 보면 이미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언제 들어오나요? 라고 문의 많이 주셨는데 드디어 올 가을 계약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저희 이 브렌트드 블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부동산 연락처 778-903-8949 밴쿠버 부동산 8949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